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집 미수와 몸을 떠나 제8회차 정관입니다. 인생 여정의 글에는 10살 때는 어디를 간다면 무조건 좋아라 따라 나서고 20살 때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냥 좋았고 30살 때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선지를 묻지도 않았고 40살 때는 어디 한병 가려면 애들 챙기고 이것저것 준비로 걸리적거리는 게 많았고 50살 때는 종착역이 얼마나 남았나 기차표 챙기고 놓고 내리는 물건이 없나 이것저것 살피게 되고 60살 때 어디를 가도 유서 깊은 역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70살 때에는 나이 학벌 재력 외모 등 아무것도 상관없이 어릴 때의 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반가운 나이고 80살 때는 누굴 찾아 나서기보다는 언제쯤 누가 찾아올까 기다려지는 나이고 90살 때는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나이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언제나 마음이 따뜻하며 대하기 편한 사람 만날 때마다 먼저 즐거운 인사를 하는 사람 조그만 호의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 틈날 때마다 책을 읽는 사람 전화를 잘못 걸려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잘못 걸린 전화에도 친절한 사람 얼굴에서 훈훈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 잘못한 걸 알면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도 목에 힘주지 않는 사람 때로는 손해를 보고도 생색내거나 소문내지 않는 사람 늙어도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깨끗한 사람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늘 단정한 사람 어느 자리에서나 맡은 일에 열중하는 사람 남에게 말하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한 포기의 들풀이나 한 송이의 야생화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붙여지겠는지요. 최근담에는 사람들은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차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금신거리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행복을 나눌 이는 많지만 고통을 같이 할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지나온 길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떠했는지 보다 넉넉함으로 황혼의 언덕길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8회차 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